돈 좀 많이 모아놨겠구나. 그래서 물어봤어. 이거 얼마나 모아놨어? 화를 내면서 이런 거 쓸데없이 뭐하러 하려고. 물어본 거야. 야. 서운했겠어요. 네? 아니 서운한 게 아니 무서웠죠. 근데 계속 지금도 눈독 들이고 있죠. 아, 제가 눈독 들이는 게 아니라 제가 이, 우리 집 모든 경비를 다 내요 제가. 아 형이 나네. 공과금이나 아이들 교육비라든가 뭐 이렇게 또 세금이나 다 내. 그러면 난 버는 게 그대로 다 나가는 거야. 그것도 동호회 많잖아. 또 단장이야. 거기다 다 매년 운영비를 다 내야 돼. 다 내. 남는 게 없으니까. 마이너스. 그래서 이제 노후가 이제 좀 이렇게 해서 혹시 좀 기댈까 해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했는 얘기야. 형님 기댈 때 왜 물어보고 기대요? 그냥 가서 기대. 아니 이게 그거 형이 기댈 만한 상황인가 보려고 그랬던 거죠. 그렇지. 아니 그 궁금했어요. 네. 이게 임우성 씨는 돈 관리를 어떻게 노선 씨랑 어떻게? 저희도 따로 해요. 아 따로 해요. 두 분 다 따로 하더라고. 근데 좀 필요할 때는 좀 이렇게 아 좀 줘봐봐 뭐 이렇게 안 하나요? 줘봐봐. 그런 얘기를 좀 줘봐봐는 내 표현이고 그냥. 줘봐봐. 아, 본인 시대라서 줘보세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선 씨하고 금전 거래를 한 예를 들면 뭐 좀 빌려주거나 빌려주거나. 없나요? 글쎄요. 글쎄요. 이덱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알려고 그러지 말라고. 그래요? 서로 다른 거. 그런 것도 있고. 우리 집사람이. 이재용 씨도 그래요? 아니 저희는 그냥 통합. 아우 좋네. 형 막배 쓰는 거예요? 아니 그렇게 뭐 그렇게 막 갖다 쓰진 않아요. 손수정 씨도 물론 통합이겠고. 아유 그러죠. 아. 여기는 진짜 부부가 중심인. 예, 아, 임성 씨 모든 재산의 명의가 노사연 씨로 돼 있어요? 네, 다 돼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사실요, 뭐 이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네.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어차피 만약에 그런다면 네네. 재산 분할은 이게 5대5예요. 네. 현실 부부니까 그렇게 약자로 보호하고 네. 있습니다. 예. 아니 왜 내가 법이 아 왜 여보세요? 아니 달라. 저는 그런 거 없는데. 아니 걱정하지 마시라고. 명의에 집착하지 마세요. 명의는 상관없어요. 상관없어요. 아 그렇다는 얘기죠. 예, 제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명의에 집착하지 마세요. 약자 된 것 같아요. 약자. 명의에 집착하지 마세요. 그렇다고 강자가 아니잖아요. 명의에 집착하지 마세요. 네, 명의는 아무 상관없어요.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. 네. 뭐 어쨌든 뭐 항상 그런 각오는 있어요. 그래도 네. 그냥 뭐 두 개만 들고 나온다. 뭐 이런 그냥 편하게 그냥.